가을에 서리가 내리는 건 싸늘해요. 그렇죠. 근데 서리가 살짝 내리는데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 그럼 맞습니다. 가을 서리의 성격은 뭐냐면 싸늘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뒤끝이 없어야 돼요. 법은 그래야 돼. 무혐의가 나도 수구들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미 이게 언론이 정의가 죄인을 아닌 거예요. 만들어 놨어요. 정의가 아닌 거거든.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 어떻게 보면 공무원인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요즘. 그래갖고 우리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검찰 사태, 윤석열 사태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교수님이 보는 요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 시간 했던 얘기의 연장이에요. 사실 제가 이 쓸데없는 얘기처럼 역사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를 쭉 훑어보면, 우리가 어떤 미래를 지향해야 되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좀 답을 줘요. 자,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보죠. 이게 검찰청 앞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대학 법과 대학 앞인지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그러니까 사법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유럽적 개념에서는 저스티스라고 하는 우리가 정의로 번역하는 이 말이 법에 따르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자 그법 자체가 정의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제 그런가? 요기를 좀 해보자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지난 시간에 같아요. 얘기했던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악을 미워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정의 한 측면일 뿐이에요. 일단 요걸 좀, 뭐, 이번 윤석열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짚어야 될 윤석열 사태. 건 뭐냐면, 청와대에 가면 여기저기, 비서실이나 여기저기 가면 춘풍추상이라는 글자를 새긴, 써놓은 액자가 걸려 있다고 그래요. 안 가봐서는 모르지만, 저도 안 가봤어요. 신문에 많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 신문은 청와대의 내로남불이다. 이 춘풍추상이 무슨 뜻이냐면 책은담이라고 하는 이제 글에 나오는 구절 대인춘풍 직위추상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봄바람처럼. 자기 몸가짐을 평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남은 온화하게 관대하고 따뜻해. 자기는 따뜻하게 자기는 냉정하고 냉정하게. 이제 써늘하게 그렇게 되라. 그러면서 청와대에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야말로 지금 이제 법을 집행하는 정의를 수호한다고 하는 검찰에 해야 될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그때 이제 부산 부시장 유재수 씨 감찰 관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찰을 다 했고, 사법권이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응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감찰할 수가 없어서 감찰을 그래서 종결하고 종료. 사표받는 것으로 이제 처리를 했어요. 이건 일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회사 직원의 비리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사장이. 이거를 사표 쫓아내고 사표받고 말 것이냐, 아니면 사표받고 나서 그것도 부족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할 것이냐. 사법부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재량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또는 자기가 관리하는 뭐 이런 사람,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거든. 모든 사안을 다 그렇게 법으로 처리를 하면은 그 사법부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 근데 그 재량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어떻게 했냐면, 감찰 무마라는 이상한 혐의를 그렇죠. 걸었단 감찰 말이야. 무마. 근데 감찰 무마가 이게, 직권을 이제 쉽게 말하면 감찰 무마는 직권을 남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야. 더 감찰을 해야 되는데, 감찰을 하지 않고 자기 직무유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법부에서 공소유지가 어려워지니까 거기다가 직권남용을 또 추가로 기소를 했단 말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되고 이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서로 정반대겠네. 정반대 되는 개념인데, 그걸 그러네요. 한꺼번에 이제 해서 이제 기가 다 막히네. 집어넣고 이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재판 어떻게든지 중이죠. 제가 나오겠네. 그렇죠. 너무 했으면 남용이고 그렇죠. 할걸안덜 했으면 했으면 유기고. 유기.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건 똑같아요. 추미애 장관이 이제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감찰을 하겠다고, 그렇죠. 감찰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휘권대로서. 그렇죠. 근데 이제 검사가, 뭐 평검사가 와서 면담 요청을 해서 안 하겠다라든가, 별별 얘기를 하면서 감찰을 방해하고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감찰 방해,
감찰 거부죄가 훨씬 더 크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건 아무 죄도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감히 감히를 떠나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도대체 왜 남에게는 남은 그 저 감찰을 자기 직권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말은 그래요. 자기 적법하게 다 처리한 것이고 네, 네. 그 문제가 없다라고 네, 네. 그 사람도 이제 법학자니까. 그러니까요. 법학자고 또 형사법에 대해서 잘 아니까. 진짜 전문. 그 사안은 감찰 무마죄로 기소를 하고 감찰 무마죄에 덧붙여서 직권 남용죄로 기소를 하면서 네. 본인은 상급 기관의 감찰을 방해하고 거부했는데 그게 돼서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야말로 남을 대할 때는 추상 같고 자기를 대할 때는 춘풍 같을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된 거네요. 예. 근데 이걸 좀 더 이제 이 얘기를 그러니까 춘풍 추상 내로남불은 바로 이제 윤석열 씨한테 적용해야 될 말이에요. 네. 사실은 조선 시대에도 형조 법을 담당하는 형조를 그렇죠. 추관이라고 그랬어요. 추관. 추관. 아 가을 추울 아, 차갑게 그렇죠. 아, 냉정하게 법을 다스려라. 그런데 지금 또 조금 더 엄연한 부분이 있어. 오. 자 춘풍 봄바람은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은 따뜻하잖아요. 네. 온화하죠. 네. 근데 이거를 마냥 봄바람이 따뜻하다고 봄바람 맞으면 병 걸려. 어떤 병이에요? 감기 걸리지. 아 봄바람. 네. 아 그래 봄바람 감기가 예. 감기 걸려요. 계절. 맞습니다. 춘풍도 한계가 있어야 돼요. 따뜻한 것도 한계가 따뜻한 있어야 된다. 한계가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서 다 이렇게 봐주면 사람 배려, 본인도 배리고 봐주는 사람도 배리고. 그러니 이제 춘풍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선에서 봐줄 것인가에 대한 한계를 끊어야 돼요. 추상은 우리가 이제 법집행을 추상 같다고 그랬잖아요. 달래 추상 같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가을 설이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이제 추상 같은 법 집행 뭐 이렇게 이런 말 참 많이 써요. 그래요. 신문 기사 같은데. 네, 추상 같다고 많이 쓰거든. 가을 서리 같다. 근데 가을 서리가 뭐냐면 가을에 서리가 내리는 건 싸늘해요. 그렇죠. 근데 서리가 살짝 내리는데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 맞습니다. 그럼 가을 서리의 성격은 뭐냐면 싸늘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뒤끝이 없어야 돼요. 법은 그래야 돼. 그렇죠. 법이 한번 법, 요즘 이제 그런 뒤끝 있는 법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한번 법을 어겼다고 해서 두고두고 괴롭히는 사람들. 사실은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무혐의가 나도 두고두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미 언론이 죄인을 만들어 놨어요. 정의가 아닌 거거든. 네. 의의 성격을 뭐냐면 미워하되. 미워하되. 이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지만 거기서 미워하는 거 미워하되 뒤끝을 있어서는 안 돼. 네. 뒤끝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검찰을 하는 걸 봐요. 정관이 정의로운가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측면이에요. 정의로운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악을 미워하되 이제 춘풍추상 남을 대할 때 뭐 네. 뭐 어차피 검찰이라는 게 법집행이니까 남을 관대하게 대하지는 않아. 근데 과연 감찰이라고 하는 사안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조국의 감찰과 윤석열의 감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보면 굉장히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정이란 말이에요. 네. 불이에요. 네.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정의를 뭉개뜨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고요. 그래서 이 추상 같다고 하는 건 뒤끝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또한 뭐 사람을 표적 수사 잡아가지고 표적 과잉 수사하고 표창장 진위를 가린다고 초직군대 압수수색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가 나와도 압수수색 한 군데도 안 하고 고발인 조사만 계속하고 피고발인 조사는 하지도 않고 고발인도 조사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성애 총장이라고 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제 정의의 측면에서 위배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못한 얘기예요. 의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권선징악이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압축한다면 네. 선을 권장하고 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서 동양적 의의 개념은 네. 악을 이제 징벌하는 것이 의의 첫 번째이지. 그동안 검찰이 하는 행태가 그죠? 강하면은 그 앞에서 설설기고 다 봐주고 그러니까요. 그죠? 힘이 좀 있고 돈이 좀 있다 그러면은 공소장 엉터리로 쓰거나 쓰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법원에서 네. 뭐 기소를 안 하거나 안, 하고. 네. 안 하거나 하더라도 공소장 엉터리를 써서 재판에서 네. 이길 수 없게끔 그렇죠. 만들어버리고 힘 있는 자는 봐주고 힘 없는 사람들 그냥 뭐 좀 훔쳤다고 해서 징역 몇 년째 구형을 하고 그러니까. 힘 없는 사람들도 괴롭혔단 말이에요. 반대는 억강부약이 아니라 반대는 그렇죠.
강한 자에게 빌붙고 약한 자를 막 짓밟는 이런 행태를 보여왔어요. 정의에 정반대되는 거죠. 강한 사람을 억누르고 약한 사람을 부추겨서 좀 세상의 균형을 맞추라고 있는 것이 정의라는 개념인데, 그렇죠. 그 정의를 지키겠다고 하면, 지켜야 되는 이제 검찰 조직이, 네. 거꾸로 힘 있는 자들한테는 계속 뭐 재벌들, 기업주들은 다 봐주고 노동자들은 다 이제 괴롭히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정의당에서 그런 논평을 냈더라고. 추미애와 윤석열이 벌이는 권력 다툼은 이제 국민들의 일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데 이 과로와 이제 뭐예요? 과로 사회, 예. 과잉 노동 이걸 문제 삼아야 된다. 하도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요. 전태일이 왜 죽었는데? 왜 자기 몸에 불을 질렀는데? 이 사람 마지막에 한 소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였어요. 네네. 만들어라가 아니라 중대재해법을 만들자고 지금 여기 얘기를 하는데 중대재해 가중처벌법이죠. 이걸 만들자고 하는데 법이 없어서 전태일이 몸에 불을 지른 게 아니라고. 법을 이미 만들어놨어, 근로기준법. 법을 안 지키니까. 안 지키니까. 왜 안 지켰어? 강한 자들이 법을 무시했습니다. 고발을 해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해. 맞습니다. 그 당시엔 더 그랬죠. 그랬죠. 노동자는 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맞습니다. 검찰개혁 없이 어떤 법을 만들도 그게 통하겠느냐고. 이게 어떻게 권력다툼으로 미치겠어요. 권력다툼이 아니란 말이야, 이것은. 그동안 법이 있어도 약해서, 가난해서, 빽이 없어서. 그래서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 네. 법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왜? 검찰이 안 도와주니까. 그런 사람들 편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늘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로비를 받기도 하고 미래의 어떤 약속을 받기도 하고 또 그게 미래의 고객이니까. 맞습니다. 검찰 옷 벗고 나서 대형 로펌에 들어가면 할 사람들은 그 비싼 돈 낼 사람들이 그 미래 고객인데 미리 잘 친해놔야지. 그러니까 서민들이 정관예우 그럼요. 서민들이 무슨 정관예우를 해.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치지 않고 어떻게 법을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냐고. 참. 네.